자, 우리 향단이 인사 한번 드려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참 세상 요지경이라고 정말 빨리 이렇게 마스크 안 쓰는 그런 시절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옛날에는 그랬잖아요. 서로 마주보고 손도 잡고 막 포옹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정말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들이 돼버렸어요. 그만큼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철딱선이 공연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단의 첫 곡으로 자 세상만사 6.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살살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음악 준비됐으면 주시기 바랍니다. 계속해서 나간다고? 한번 더 가겠습니다. 가는 길에 한번 더 갑니다. 열심히 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새해들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
어머나 잠시만요. 저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. 어머나. 어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어머 고마워요. 어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머나 이렇게 그냥 오셔서 처음 봤는데. 처음 봤어요? 어머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알죠? 알죠 당연히 알죠. 어머나 잠시만요. 저 볼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머 오빠 노란 마스크 썼네? 되게 잘 어울린다 오빠. 어머 지라라고 하얀 마스크 쓸 때는 언제고 갑자기 노란 마스크 썼네. 아 농담인 거 알죠 오빠? 어 사실 이 끈을 안 갖고 와갖고 어머나 이 누구야? 끈을 계속 안 이뻐도 그냥 해야 된다고요? 마이크를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. 네. 어머 고맙습니다. 아유 세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다음 주 또 오시는 거죠? 다음 주 오시는 거죠? 예. 예 알겠습니다. 네. 자 아무쪼록 고맙습니다. 감사하고요. 아 오늘 좀 귀하신 분이 또 오셨네요. 저도 얼굴 뵌 지가 한 3, 4년? 5년 됐어요 벌써. 아 5년 된 거 같아요. 얼굴 본 지가 진짜 5년 된 거 같습니다. 5년. 아무쪼록 고맙습니다. 저희 신청곡이 한 곡 들어왔어요. 용산역광장이라고. 근데요 저는 저 하면 희한해요. 남자 노래는 저한테 어울리지가 않아요. 그냥 저기 넣어주세요 그냥. 예. 자 남자 노래가 어울리지 않아. 근데 유일하게 내가 남자 노래 부르는 건 용산역광장이었어요. 왜 그런지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. 왜냐면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요 첫사랑 생... 아휴 갑자기 30기가 생각나갖고 나가 고등학교 때 진짜예요 용산공고 다니는 남자 노래를 생겼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, 이거 실지입니다. 그래서 용산역 그 용산역에서 매일 만났거든요. 어쩔 때는 이제 영도 배우까지 갔지만 그래서 용산역 강좌가 제가 개인적으로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왜 30개 생각나갖고 아이고 눈은 부리부리 저 딱 나은 스타일이었어. 코는 어떡하죠 입술은 꼭 앵두같이 생겼지 그냥 나올 때 적당히 나오고 들어갈 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 30기 여기는 뭐예요? 예? 예? 오다가다 그냥 오다가다가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절대 야야 남정네를 만나면 절대 반스를 벗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진짜 반스를 절대 안 벗으려고 저 남정네 만나서 그랬는데 하필은 재수도 없이 그날 구멍나 반스를 입어갖고 반스 끈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어떻게 그냥 자빠지게 됐네 그냥 자 그래서 실천구 한 곡 들어가고요 다음에 또 한번 신명나는 무대를 한번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용산역 광자 나온 삼시기가 생각나는 노래 갑니다. 자 달아라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 치라라고. 어머, 예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향단이 하면 마이크 좀 볼륨 좀 준비해 주세요. 아니, 해 주세요. 자, 향단이 하면 떠오르는 노래. 자, 먼물 같은 사람. 우리가 남이가. 자, 두 곡 연속으로 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사랑해 엄불 같아요.
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어머나 어머 고맙습니다. 아, 어머 잠시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. 어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자 라이브 황제의 우리 종파리 분바님 하시기 전에 지금 준비하시고 계십니다. 그 전에 제가 가요도 좋고 아까 우리 뭐 더 나요? 별별과 달이? 네 알겠습니다. 저별과 달을 예. 네. 맹꽁이 타령하고 언니! 응? 네? 뭐라고 안 들려? 택시 보지 마! 자, 저녁 가사를 실컷 들어왔어요. 시리나 찾아와
감사합니다. 좋아하는군요. 맹꽁이가 그러니까 맹꽁이 같이 생겨갈 거다. 미치겠다. 맹꽁이 다른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겨. 자, 아우 고맙습니다. 진짜 저희가 이렇게 새해 첫날 오늘까지 이틀째 공연을 했는데요.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기운이 좋다 그러죠. 기운이 너무 좋더라고요. 오랜만에 뵌 분들도 또 뵙고 생각지도 않으신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. 너무 고맙습니다. 몇 분 안 남으셨지만 제가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요. 단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.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. 이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는 잘 못하지만요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자, 별빛 같은.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? 네? 아 카메라 한번 나오고 싶어 갖고요.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고 싶듯이 카메라에 한번 나오고 싶답니다. 하랄 때 해. 하랄 때.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. 마지막 곡으로 자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오셨는데 조금밖에 공연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다시 얼마나 제 아이가 다 가요.
우리 또 박강수님 어우 너무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내만 고맙습니다. 빛같은 나의 사랑 당신 감사합니다.